안녕하세요. 아일랩의 CJ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제가 이전에도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나이키 ACG 라인의 마운티플라이 모델이에요. 언제쯤이었죠?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블랙 컬러, 베이지 컬러 둘 다 상세하게 리뷰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블랙 컬러하고 이 그린 컬러 두 가지가 다시 발매가 됐죠. 전 이 그린 컬러가 너무 이뻐 보여서 구하려고 온라인도 시도하고 매장에도 가봤는데 매장에 가서 추운데 줄까지 섰는데 265 사이즈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사이즈를 정리를 하고 이 녀석은 해외에서 구입을 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이즈는 대부분 품절이고 265 사이즈까지는 나이키닷컴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재밌는 건 이 녀석이 국내에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발매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서 할인하는 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미국 쪽 대부분의 샵들이 할인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에서의 정가가 $220 정가대로 구입을 한다면 관부가세 때문에 꽤나 비싼 가격을 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30% 정도 할인을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가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관부가세에도 걱정 없이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.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쇼핑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은 블랙 컬러, 베이지 컬러 제가 디자인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리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신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서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은 반업한 280 사이즈를 신고 있어요. 양말은 지금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이 녀석을 반업해서 신었을 때 신발을 신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신발 안에 발을 넣고 난 후에는 의외로 그렇게 막 압박이 느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느낌을 느끼는 거지 만약에 이 녀석을 신고 가볍게 뭐 등산을 하시든 하이킹을 하시든 할 때는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으실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그렇게 두꺼운 양말 등산용 양말 같은 거 스포츠 양말을 신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1업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두꺼운 양말은 뭐 거의 신지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만 하셔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 녀석을 신고 트레킹, 하이킹을 할 계획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양말의 종류에 따라서는 1업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. 반업을 하고 페이크 삭스를 신은 상태에서 이 녀석을 신으면 발 볼도 그렇게 압박이 느껴지진 않고 발등 부분도 그렇게 불쾌할 정도의 압박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린 컬러의 이 어퍼 소재가 고어텍스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신축성이 거의 없더라도 반업을 했을 때 그렇게 막 큰 압박이 느껴지진 않는다. 그리고 발등 부분, 이 고어텍스라는 레터링이 있는 파트는 그나마 좀 신축성이 있는 직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등 부분도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얇은 양말은 반업, 두꺼운 양말은 1업 꼭 참고하시고요.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뭐 겉으로 보시기에도 느껴지시겠지만 거의 뭐 양말 같은 느낌의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체감 부분은 뭐 만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. 살짝 이렇게 걷는 신용을 하든 뭐 좀 이렇게 뛰는 신용을 하더라도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은 거의 최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이 고어텍스 레터링 이 직물 안쪽에 신발끈의 역할을 하는 스트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일체감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평상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한 일체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당기지 않고 그냥 넣어두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 쿠션 느낌 보시는 것처럼 미드 소파트가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고 리액트 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꿈치 부분 뭐 앞꿈치 부분 발을 전체적으로 디뎠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쿠션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일부러 하중을 싫지 않고 평상시에 이렇게 걷더라도 이 부드러운 쿠션감은 너무나 쉽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편이고 이 정도의 쿠션감은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들 중에 거의 최고 수준으로 부드러운 쿠션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미드솔 폼들이 처음 신었을 땐 당연히 부드러운 느낌이 좋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. 오래 신다 보면 옆에 주름이 가거나 조금 꺼지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키에서 테스트를 하고 신발을 만들지 않았을까
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린 컬러의 마운티 플라이 고텍스, 블랙 화이트 컬러가 너무 질리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이 그린 컬러가 더 땡겼었는데, 이렇게 신발을 신고 보니까 조금 새로운 느낌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,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바지하고 신어도 저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. 검은색 타이즈 신고 이 녀석을 신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신어도 굉장히 멋진 느낌이 있더라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린 컬러의 느낌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쿠션감, 착화감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 녀석이고요. 지금 리셀 앱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조금 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, 이 그린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보다는 조금 낮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상생활용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고, 또 가끔씩 등산, 트레킹, 하이킹 할 때 신는 신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혹시라도 이 마운티 플라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마운티 플라이로 검색을 해보시면 베이지 컬러, 블랙 컬러 리뷰도 있으니까 그 컨텐츠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. 얼마 전에 TV에서 이시영 씨 있잖아요, 여자분. 그분이 애를 등에 업고 등산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애는커녕 제 몸뚱아리 하나 산에 올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네, 실착한 모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.